추위가 차츰 풀리겠습니다. 아침 시간까지는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겠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이 8도, 대구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한두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은 날씨가 부쩍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그리고 경북 내륙 지방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실내 습도 조절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은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에서 한두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철원 영하 11.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조금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시간까지는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8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